네, 안녕하세요. 지스트대학 일공학번 졸업생, 그리고 지스트 물리관과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조민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스트대학 총동문회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총동문회는 아직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졸업생들 몇 명이 모여서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동영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유는 재학생과 졸업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처음 총동문회를 만들고자 할때 많은 학생분들께서 이것을 왜 만들어요? 라고 하는 질문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지스트 대학 졸업생 또 재학생들의 유대를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지스트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갔을 때 지스트에 대한 소속감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그 그곳에서 많은 졸업생들이 지스트 대학의 이 소속감을 좀 필요로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동문회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계속해서 지스트에 대한 소속감을 갖고 또 많은 모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런 총동문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였고요. 두 번째는 재학생들을 위해서 이 동문회를 만들기로 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졸업생들에게 기대하는 바에 대한 설문을 했는데 사실 다른 것보다도 여기 보시다시피 지스대학 졸업생들이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가 가장 궁금했던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스트 대학 졸업생들을 많이 초청을 하여서 재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또 정보를 줄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고자 합니다.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동문회가 만들어진다면 일단 1차적으로는 졸업생 모임들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1년에 한번 또는 한 학기에 한번 정도 지스트 대학의 졸업생들을 초청하여서 우리가 같이 모이고 또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것이며 두 번째로는 졸업생들과 재학생들이 만나는 시간. 그래서 기업에 나가 있는 친구들에게는 그 기업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또그 기업의 현재 상황은 어떤지 직접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또 지스트가 아닌 다른 대학원에 간 졸업생들을 초청하여서 그 대학원에 어떻게 진학하는지, 또그 대학원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직접 들어봄으로써 재학생들이 진로 선택을 할때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자리들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지스트 파노라마 이 홈페이지, 이 페이지와 그다음에 지스트 총 동문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 I'll try again. It's really hard. My language. You're speaking Korean. Yeah. Okay, cool. Perfect.